네, 안녕하세요. 레플리카룸 TV의 훈 그리고 네, 뽕카입니다. 뽕카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뉴캐슬과 리버풀의 리그 경기가 어제 있었죠. 새벽 새벽에. 오늘입니다. 아, 오늘 새벽이군요. 오늘 어제 새벽에 아니고. 있었군요. 네, 그 경기를 보고 이것도 한번 뭐 리뷰를 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리뷰를 해보고자. 역시나 그 리버풀 팬 40년간 그 나름의 내공으로 리버풀의 경기를 뭐 역사를 이렇게 쭉 봐오신 봉코님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네. 크게 보고 싶은 게 네. 그러니까 리그 우승 경제 네. 그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경기잖아요. 두 경기가 남은 경기, 어제 한 죽는 줄 경기에서. 알았습니다, 새벽에. 그리고 네. 전체적으로 총그 뭐랄까 경기를 어떻게 보셨어요? 끝까지? 기사회생이죠. 기사회생. 기사회생이었어요. 제가 어저께 그 올라간 영상에서 바르셀로나 쉽게 잡을 것처럼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무슨 그딴 소리를 하냐, 이렇게 리탱크를 달아주셨는데, 네. 겸하게 반성합니다. 아, 네. 겸하게. 굉장히 힘든 경기였어요. 뉴캐슬을 상대로 뭐 어외 경기긴 했지만 두 골을 먹었으니까 불안하죠. 예. 바르셀로나 팬들분들 사과드립니다. 저희 진심은 아니었어요. 아, 진정성이 좀 느껴지네요. 경기 결과를 보고 나서 그렇게 힘들었던 거 보니까. 경기 좀 골을 먹는 게 지금 문제긴 해요. 바르셀로나에서 세 골에 지금 뉴캐슬까지 두 골을 먹었으니까 수비 그래서 집중력은 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두 가지 측면에서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첫 번째, 이제 전술이 뉴캐슬이 5-4-1, 말 그대로 뉴캐슬 홈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수비적인 전술을 나왔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아무래도 리버풀 같은 경우에 경기수 자체에 뭐 챔피언스를 뛰고 와서 그런지 두 팀의 좀 선의 체력적인 그런 전체적인 좀 느낌이 달랐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우선은 그홈 경, 뉴캐슬이 홈 경기긴 하지만 되게 강팀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뭐 뉴캐슬 강등권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렇죠. 뭐 특별하게 뭐 챔피언스 리그 이런 걸 노리는 팀도 아니어서 경기 하나씩 이겨가고 이제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한 팀인데 어쨌거나 강팀을 상대를 할때 되게 맞불을 지르기 쉽지는 않죠. 그래서 맞불을 얻기 쉽지 않기 때문에 리버풀의 역습이라는 건 충분히 그걸 하고 그 준비를 잘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카운터택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는데 어차피 통계상으로는 뭐 리버풀과 경기를 하게 되면 실제로 경기도 그렇게 나왔는데 패스가 반밖에 안 돼요. 600대 뭐300이 정도밖에 안 되는 차이여서 그 포지션 부분에서도 뭐 7대 3 정도 경기였거든요. 어저께 그래서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전반 37분까지 기록에 이제 TV에 나온 걸 봤더니 뉴캐슬이 30%, 리버풀이 70%, 점유율이 그랬고 패스 같은 경우도 리버풀이 110, 아니야 리버풀이 262, 뉴캐슬이 결과적으로 어저께 110. 패스가 681대 295였고요. 그 다음에 터치수가 849에 469였으니까 뭐 이런 기록은 장기적으로 축적이 되어 있는 거여서 이런 강팀을 상대로 맞불 놓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뉴캐슬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랬다고 보고 나는 이제 리버풀이 많은 뭐 득점을 시도를 하고 어쨌든 또이 경기도 세 골을 넣어서 이기긴 했죠. 그러니까 이기긴 했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러나 이제 그 우리 나 앞두고 있는 게 이제 챔스 바르셀로나전이고 그 다음에 최종전이 하나 남아 있어서 이제 거기에 뭐 더블을 할수 있느냐 아니면 무관으로 끝나는데 이런 부분에 걸려 있기 때문에 어저께 뉴캐슬 경기는 약간 이제 리버풀 팬들 입장에서 야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이런 불안감이 사실 엄습을 하죠. 그래서 좀 재밌게 봤던 게, 네. 전반까지 사실 골이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는 입장에서, 네네. 그러니까 뭐라, 역동적으로 역습이라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왜냐면 챔스에 자꾸 바르셀로나에 와서, 네. 바르셀로나가 수비적으로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완전하게, 계속 말씀드린 저는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생각하지 네네네. 않았어요. 그래서 그 뉴캐슬 경기를 보면 좀 이제 되게 긴장감 있게 봤거든요. 왜냐면 리그 경쟁 우승하고 있는 부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뉴캐슬이 이제 홈팀이긴 하지만 수비적인 부분은 나왔는데 네. 거기서 보였던 게 리버풀의 공격적인 강점을 하나도 볼 수가 없더라고요. 리버풀이 뉴캐슬이 이렇게 나옴으로써 골을 그러니까 넣기 위한 어저께 그런 요 부분. 앞저 바르셀로나와 리버풀 경기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전방 압박을 통해서 합 게임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점유율과 터치수에서 배가 차이가 나요. 근데 그렇죠? 반면 하프 안에 좁은 지역에 22명의 선수 키퍼를 제외하면 21명 선수 다 들어가 있으면 많은 공격을 하지만 득점이 안날 확률도 높아요. 그 대표적인 게 독일하고 한국 월드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아예 런던 한 명을 빼놓고는 네. 모든 6개 선수 9명이 리버풀이 공을 잡는 순간 네. 다 자기 진영에 넘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수비를 잘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뉴캐슬이 이렇게 이기 위한 공격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쩌고 들은 거예요. 리그 우승이라는 부분에서 뉴캐슬 경기를 보니까 네. 리버풀이 쉽게 이거 경쟁도 하기 쉽진 않겠구나. 남아 지금 이제 남아 있는 팀이 들어요. 리버풀은 7위인가 8위에 울버스가 남아 있고요. 그다음 어. 시티가 남아 있는 경기가 훨씬 더 유리해 하위 팀이라서. 그러니까 어쨌거나 쉽지 않은 끝까지 쉽지 않을 것 같고. 뭐 시티가 다행히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요. 이것도 우승. 네. 저는 뭐 우승 못한 결과 나온 거는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늘 그래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뭐 그 자체는 크게 문제 삼지는 않고 나는 우승하는 바라는 것뿐이에요. 네. 어떤 거든지 타이틀 하나 가지기를. 근데 지금 봤을 때 그 이제 뉴캐슬 경기하고 네. 그 경기를 봤을 때도 가장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선수들 이탈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 그죠. 그게 심각해요. 네. 지금 뭐 살라가 어저께 이제 부상을 당했고 케이타 부상을 당했고 그 두 선수가 이제 전력에서 이탈이 되는 문제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아놀드가 점점 더 힘들어해서 그 부분이 바르셀로나전 뭐 이런 거 남은 두 경기죠. 이제 두 경기 남았으니까 챔스 결승전 아 준결승전이랑 그 다음에 남았습니다. 사실 이거는 챔스 경기를 치고 나서도 네. 리그 만약에 뭐 챔스를 떨어졌다 아니면 네. 챔스에 다시 4대0이 올라갔다 치더라도 네. 다음에 리그 경기 마지막 상대하는 울버햄튼 전까지를 생각하더라도 네. 리버풀이 힘을 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라가 못 나오는 거에 이제 결국 대비를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못 나온다 그러면 뭐 샤킬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슈퍼조커라고 할 수 있죠. 샤킬이 우리 굉장히 좋은 뭐, 교체 투입되면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샤킬이나 스터리지도 가끔씩 이제 미친 짓을 하면서 골을 터트려주죠. 그래서 그런 의외의 변수가 생기면 기대치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물론 이것도 이제 리버풀의 그 뭐지 팬들의 갖고 있는 이제 마음 마인드죠. 그래서 정신 승리의 세계? 네. 그 리버풀의 정신 승리 세계라기보다 네. 아 진짜로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잘하면 네. 진짜 역사에 남으면 히스토리가 될 텐데 어저께만 해도 충분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들 지옥으로 갔다가 천당으로 갔다가 한 경기를 통해서 그래서 리버풀을 좋아해요. 아 이게 네. 또 보면 리버풀이 진짜 말도 안 되는 팀이기도 한데 네. 정말 엉뚱한 팀인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저 재밌어요. 제가 야구도 롯데를 좋아하는데요. 롯데가 아주 그런 플레이를 잘해요. 보넷 플레이 같은 것도 많고 의외의 상황을 자꾸 연출해줘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뭐 그만큼 재밌는 거 없어요. 근데 욕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잖아요. 욕을 하면서 풀잖아요. 스트레스를.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정신세계의 승리 맞죠. 근데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축구는 단순하게 경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냥 주말에 테레비 틀고 보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하나의 경기지만 그 전 진짜 팬들한테는 축구가 하나의 종교예요. 종교는 말 그대로 정신세계의 승리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리버풀 팬이 있고 바르셀로나 팬이 있다고 치죠. 한쪽은 기독교인이고 한쪽은 불교인이에요. 제가 바르셀로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안 하고 개무시하듯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몰라요. 바르셀로나 잘. 최근 팀은 왜냐하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팀에는. 뭐 그럴 수 있죠. 그럼 기독교인이 불교에 대해서 불교도한테 네? 그 내가 불교로 싸우면 불교로 내용을 다 알아야지 불교를 싫어하고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난 하느님을 믿고 천국에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나? 뭐 그건 아니죠. 선택의 자유가 있고 그러니까 말할 자유가 있는 정신세계에 관련된 문제는 일종의 축구는 종교이기도 하고 신념이기도 하고 사상이기도 해요. 그 자체가 그 유럽에 가보신 분들은 주말마다 축구를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 축구가 하나의 종교구나 거대한 브라질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축구는 하나의 거대한 종교예요. 하긴 그 정도로 그렇게 표현을 네. 하긴 하죠. 유럽에서는 워낙 큰 문화 아이콘이기도 하고 문화적으로 그 다음에 최근 유럽 사회를 약 전쟁을 제외하고 나면 전쟁을 1, 2, 4 세계전을 제외하고 뭐 일부 있는 뭐 예를 들면 이슬람계 테러를 제외하고 나면 유럽인들의 가장 큰 최근 100년의 역사에 이어온 유럽 문화에서 가장 큰 거는 제가 보기엔 축구예요. 아 그러네요. 네. 유럽을 통합시키고 유럽인들을 하나로 만들고 유럽인들을 서로 분열시키고 갈등시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축구예요. 주제에서 이상이 흘러가긴 하는데 네, 재밌긴 한데 뭐 여튼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뉴캐슬과 리버풀의 네. 경기에서 이렇게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은
그 정도로 이 팀에 대한 매력을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재밌는 거죠. 재밌는. 재밌잖아요 그 자체가. 그래요, 예. 우리는 사실... 한국에 살면서 너무 재밌으니까. 예. 예. 영국 사람들은 더 재밌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뉴캐슬하고 사실 지금 막판까지 오는 과정에서 리그 경쟁을 하는 네네. 그런 경기의 네네. 이제 끝마을이 왜냐면 맨시티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네네. 그 끝까지 알 수 없는 그 재미 때문에 저 되게 그렇죠. 흥미로운데 네네 흥미롭죠. 너무 흥미롭죠. 너무 흥미로워 사실. 네네. 왜냐면 뭐 누가 이렇게 경기가 되리라고 예상했고 정말로 1패 리그에서 1패를 했는데 우승을 못하는 팀이 생긴다. 나 정말 답답해요. 어저께 8무가 되는 줄 알고 네. 아... 그럼 끝나는 거니까요. 네. 사실 포기를 해야죠. 네. 깨끗이. 근데 진짜 재밌었던 부분이 말 그대로 전 3편은 사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2대2까지 이거 상황을 보면서 네. 리버풀은 우승하지 말라는 건가? 라는 정말 약간의 그런 그러니까 희망조차 없어요. 그 보스턴 레드삭스의 밤비노 조주처럼 빨리 풀어야 돼요. 어쨌거나 어떤 형태로든지.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를 했듯이 챔스 우승과 리그 우승 중에 뭘 하나 택하라면 뭘 택하겠냐 나한테 물어보면 네. 리그 우승을 먼저 택한다. 근데 제가 볼 때 챔스는 리그 우승 못 하는 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봐요. 2004년도 그렇고 이스탄불 때도 그렇긴 했죠. 그때 그리고 UFA 컵이라는 이런 걸로 소문해도 저는 기본적으로 리그 우승을 못 하는 보상으로서 간혹 하느님이 챔스를 우승 시켜주는 거나. 기독교는 아닙니다, 저는. 네. 그래서 좀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를 간단히 해보자면 잡다. 벌써 끝나나요? 네, 왜냐면 사실 네. 뉴캐슬하고 리버풀 경기를 보면 네. 그 경기 결과 외로도 이렇게 사실 점유율이나 이런 것들은 리버풀이 네. 워낙 앞섰긴 네, 했는데 네, 네, 네. 뉴캐슬 자체가 워낙 수비적으로 하면서 그런 걸 이미 다 해서 더 이상 사실 그 결과 말고 운이 좋았다 리버풀이 저는 이거 말고 표현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리버풀을 좋아하는 거지 리버풀이 실력이 뛰어나라는데 굉장히 고급 축구라 이런 거 아니에요. 리버풀을 좋아하는 많은 팬들이 리버풀의 각 개개인 선수들이 엄청나게 잘하거나 아니면 축구 네. 자체가 엄청나게 뭐 과거에 그 웬거 시절에 아스날이 굉장히 세련한 축구를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축구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리버풀은. 이제 뭐 아스날 네, 팬으로서 그런 스쿼드도 아니고 저희는 그런 향수가 있긴 하죠. 그렇죠. 아름다운 네. 축구와 그걸 통해서 이겼던 네.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그런 걸 바랄 수가 없죠. 좋은 선수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팀의 그런 칼라라는 영향도 그렇죠. 사라졌습니다. 그런 영광은 가끔씩 오는 거죠. 네. 맨유가 뭐 빛나는 시절이 그 퍼거슨 시절에 잠깐 있었듯이 정말 대단한 시기인 것 같아요. 리버풀도 마찬가지였어요. 과거에 뭐 한동안 우승을 계속하는 시절이 있던 것처럼. 근데 또 리버풀 팬 입장에서는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순간이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자주 오니까 그래서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팬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맨날 우승하면 지루하고 식상해요. 우리나라 맨유 팬들이 그래서 다 떨어져나갔잖아요. 박지성 때 한참 좋아하다가. 아 그런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엔 그거예요. 아. 아스날 팬들도 많이 떨어져나가. 주변 아스날 팬들 다 떨어져나갔어요. 저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네. 마찬가지예요. 성적이 뭐... 좋아지면 또 팬들이 뭐예요. 그래서 이제 좀 궁금한 게 더 이제 뭐 계속 이렇게 말하는데 네. 주요 선수 이탈을 당했고 네. 챔스도 사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냥 살라 네. 이탈이라든지 스털리지라든지 사실 오리기가 골을 넣은 것 자체도 너무 운이 많이 좋았기 때문에 네 물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리그 경기하고 챔스 경기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사실 좀 무관으로 끝날 거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는 거죠 지금 그런 얘기는. 조금은 바래요. 네, 왜냐면 그러니까... 배가 아파요. 전에 이야기했듯이 아스날 공상공사 시즌에 배가 아파서 그러는 모양인데 물론 위대한 정신 세계를 갖고 있는 팬들은 뭐 상관없어요. 살라가 이유 없으면 이 몸을 하는 거고 네. 스토리지나 샤킬이나 뭐 이런 선수들이 미쳐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때 보셨어요? 클럽 감독의 표정 어둡던데 그게 끝난 다음에도? 아니요 아니요 전혀 전혀? 아 그리고 어저께 제가 정말 감명 깊었던 건 네. 그 살라가 부상을 당하고 나갈 때 네. 벤치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도 빨리 도입됐으면 제가 오늘 녹화를 끝나고 나면 슈퍼 매치를 보러 갈 건데 수원으로 그 우리나라도 구급 요원들이 네. 들어올 때 그 살라 경 어저께 한 걸 보셨나 아시겠지만 들 것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아 맞아요. 하나는 이렇게 부상된 상태를 네, 몸을 네,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정시키기 위한 그거랑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들 것이 정말 들고 옮기는 네. 있는데 우리나라 K리그에 도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그거는 도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뭔지 잘 모르실 텐데 네. 기본적으로 판대가 이동을 시켜서 큰 판이 있고 네. 그 안에 분리시킬 수 있게 선수가 이제 부상당한 상태에서 충격을 주지 않고 바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이제 밑에 이거를 양쪽에서 연결시켜서 그 안에 들어가서 네. 움직일 수 있는 네.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네.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시스템이
그게 제일 필요하고 두 번째는 감명 깊었던 거는 살라가 실려 나가는데 베니테스가 와서 살라한테 안부를 묻는 장면이었어요. 어? 그래? 나 그거 못 봤는데? 못 그런 게 있었어요? 굉장히 그 장면을 보고 정말 아, 이 프로 세계가 굉장히 험하고 거친 경쟁을 펼치지만 요즘 EPL을 보면서 제가 제일 감명 받는 거는 뭐냐면 막 치고받고 싸웠다가 경기가 끝나면 선수들이 허그를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 감독이 상대 선수를 허그하는 장면 K리그에서는 잘 못 본 장면들이거든요. 저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네. 저도 거의 좀 생각이 드는데 네, 네, 네. 사실 경기라는 게 프로 세계에서 이겨야만 하는 목소리로 네, 두 팀이 네, 싸우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치열함 속에서 그 끝난 다음에 전 그거 할 수 있는 게 되게 신기해요. 왜냐면 그렇죠. 감정과 네. 일의 분리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면 네, 네. 한국사에서는 좀 그게 그거는 철저하게 어려운 거죠. 그 프로 세계 리스펙트. 상대에 대한 리스펙트들 일에 대한 아니면 또 예. 상대방의 예, 상대에 대한 열심의 존중, 존중이 예, 있는 존중.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동업자 정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또 있어서 감독끼리 퍽을 하는 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상대 감독의 상대 선수가 인사로 오게 되면 허그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하는 장면들이 요 최근 EPL 경기에서 나오는데 그게 너무 저한테는 좋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 장면을 보는 거 경기를 채널을 끄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롭게 하고 너무 좋기도 하고요. 듣는 입장에 느껴보면 네. 되게 좀 뭐 영화 같다고 할까요? 그렇죠. 그 치열한 예, 시작하기 예. 전에 그 선수들이 나를 예, 들어와서 예, 예. 감독이 이제 경기 전에 예. 서로 악수하고 예. 선수들도 이제 그걸 인사를 나누고 그렇게 치열한 경기를 하다가 예. 다 끝나고 나서 갈무리 그 모든 감정을 해소하면서 예. 이제 엔디 크레딧 올라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그거를 만들었다 게임의 내용을 하면서 예. 그러니까 세부적인 없었고요. 분석을 하려 그러면 사실은 뭐 이런 프로그램 예. 하는 재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렇죠. 건조한 말도 안 얘기들이 되어서 왜냐면 재미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서도 이럴 수 있지만 뭐 수치화에 대해서 그냥 설명하고 네. 그게 그랬다는 원인에 따른 그러니까 사실 결과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분석하는 수치로서 그냥 원인을 찾는 그런 부분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시청자분께서 오해 안 하시는 게 안 하셔야 되는 게요. 저희는 비디오를 틀어놓고 그 만약에 한 장면 한 장면 분석을 한다 그러면 그 뭐 이건 자자차인지 모를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축구를 그 어떤 장면을 이해하거나 분석하는 데는 뭐 저는 공식적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에서 저를 따라올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잘 들으셨네요. 자화자찬입니다. 네, 네. 너무 과몰입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과몰입 네. 방지터 제가 만들어 올 테니까 그런 거는 뭐 저희가 하는 건 별 재미가 없을 것 같고요. 네. 네.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해설하는 그렇죠. 분들 계시기 때문에 하고 저희도 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럼 영상이 한 3시간 4시간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는 특유의 말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랬고 네, 이제 말이 많아. 네. 갈무리하는 내용에서 제가 좀 이제 진짜로 그냥 네. 팬심을 묻고 싶은 게 두 개 다 네.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죠. 네. 그거는 아무리 물어보셔도 마찬가지예요. 진짜요? 네, 왜냐하면 가능성이 좀 확률적으로 없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 중요한 게 네. 우리가 아까 요 녹화 전에 점유율 관련된 얘기를 많이 나눴지만 네. 기본적으로 확률의 경기예요. 모든 데이터는 확률의 경기고 결국 이기냐 뭐 안 이기냐도 50대 50인 거예요 승부는. 그치. 거기에는 무슨 일이 벌어날지 누가 우리가 리버풀이 캄프노 가서 3대빵을 줄 알았나요? 그렇죠. 이게 말씀드리자면 네. 저희가 점유율 관계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점유율이 60일 수도 있고 70일 수도 있고 뭐 골 날 확률이 60일 수도 있고 70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일어날 확률은 50대 50인 거죠. 근데 단지 뭐 저희가 생각하기에 확률을 높이면 높일수록 거기에 가까워지니까 네. 그 부분에 항상 확률을 높이고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많이 만드는 것 뿐이라고 네.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점유율이 높으면 반드시 이긴다는 게 아니라 그쵸. 이기기 위한 방법으로 점유율을 높이는 쪽으로 현대 축구가 발전을 해왔다는 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네. 거기에 모든 현대 축구에 실제로 네. 뭐 과르디올라라든지 강팀들이 그런 거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방식으로 경기를 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수비적인 축구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떤 그렇죠. 팀은 수비적으로 하려고 해서 수비가 되는 게 아니라 바르셀로나 리버풀 같은 데를 만나면 상대가 공을 안 뺏기기 때문에 수비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감독이 수비적인 축구를 하라고 지시를 해서 수비적인 축구가 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더 강하면 한 팀은 수비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저희가 네. 좀 덧붙이자면 제가 표현을 수비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데이터 상에 여러분 경기하는 플레이를 보면 볼수록 그렇게 네. 표현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더 공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말 그대로 뉴캐슬은 공을 좀 더 적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게 이제 덧붙이면 베니테스가 리버풀이랑 강팀을 상대해서 우리보다 네, 네. 우리가 골을 안 먹고 골을 넣어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뭐 상황이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전술이라든지 뭐 이제 FM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면서 수치화되어 있는 걸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FM이 뭐죠? 풋볼 매니저. 그 이제 데이터를 넣어서 게임을 네. 하는 아 게임이에요? 네, 풋볼 매니저. 왜냐면 요새는 위닝이라든지 피파, 풋볼 매니저 이런 것들이 거기 그런 게 나오나요? 네, 데이터들이 나와요. 선수들에 대한 먹히게 능력치가 나와있고 뭐 전술을 네. 하면 이게 더 먹히고 안 먹히고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있기 때문에 피파 온라인 게임처럼 이렇게 게임을 하는 축구를 하는 네, 근데 그걸 데이터로 가지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전술을 넣고 이게 네. 뭐라고 선수를 네. 키워서 능력치를 더 높여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데이터에 많은 분들이 요새는 많이 노출이 돼 있고 그렇게 이제 데이터에 전략 분석돼 있는 거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실제 축구화에서 보면 가끔은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팀이 상대적이고 아무리 절대적인 팀이 왔다 가지만 그날의 컨디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선수의 사정들 아니 팀의 사정들 뭐 홈에 너무 그러는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확률은 확률일 뿐이지 또 게임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요 만약에 상대 쪽에 리버풀이 결승 올라가고 챔스에서 너무 꿈을 크게 꾸신다. 상대가 아약스로 올라오게 되면 네. 아 제가 그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네덜란드 축구가 왜 그 과거에 그러니까 그 영광의 시대를 말씀하시는 네, 그 건가요? 바나 시대 때 막 뭐 저기 누구지? 98년 뭐 이런 96년 때. 제가 유로부터 네. 해가지고 알고 95, 있는데 95, 96, 90 네. 그 사이에 왜 그런 좋은 선수들이 많이 태어나고 황금기잖아요 황금기 네. 네덜란드 진짜 그런 과정들을 얘기를 들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회가 될지 아약스가 올라가면 뭐 아마 그런 얘기를 하고 왜냐면 네덜란드의 그 유소년 그 방식이 아약스가 그 실시했던 방식이 지금 유럽에 퍼져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전에는 영국 클럽들이 유소년 팀을 갖고 있었지만 체계적인 유소년 육성 시스템으로 선수를 키워서 팔거나 아니면 자가 공급을 한다는 생각이 별로 없었던 시절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아약스는 그거를 실행을 해서 성공을 했던 케이스였기 때문에 예, 아약스가 만약에 결승 올라가게 되면 조금 할 이야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이야기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렇지고 오늘은 뭐 저희 뭐 리버풀이 떨어지면 이제 방송을 안 하실 건가요? 아 그렇진 않고요. 네. 저희가 이거 방송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뭐 축구 경기회로 거기 안에서 이슈로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내용들 저희 네. 그런 게 있으면 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네. 그 축구 이야기 외로도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이제 경기 내에서 프로 선수의 그런 이제 뭐랄까 그 애티튜드라고 그러죠 자세나 태도 그걸 네. 대하는 방식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그 저희가 조회수를 하고 구독자 수를 한 번에 막 100만 명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아이템들 갖고 있는데 그 소송을 당할까봐 이 소송이 한국에서 소송이 아니라 영국 프로 축구에서 소송이 당할까봐 지금 못한 얘기 좀 많이 있습니다. 아 나중에 네. 어떤 기회가 되면 아마 그거를 까면 저희가 갑자기 유튜브 국제적인 스타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영어 자막이 좀 힘들고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막혀가지고 누가 번역을 해서 아마 누가 번역을 해서 영국 그 해당 선수들한테 아니면 어디에 연락을 가면 소송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일단 그렇다고 합니다. 본코 피셜이어서 없었고요. 아 근데 흥미진진할 것 같긴 해요. 이제 맨시티의 경기 결과 네. 그리고 다가올 리버풀과 챔스의 그 경기 자체가 왜냐면 이미 저희가 과거에 이미 지난 결과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리버풀하고 바르셀로나의 경기 자체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그런 이제 흥미진진함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아무리 리버풀이 지금 상황이 좀 어렵다고 해도 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리버풀 홈이기 때문에 그렇죠 몰라요 그거는 네. 네. 리버풀하고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뉴캐슬 경기가 너무 분수령이 되는 경기였어요. 왜냐면 앞에 이제 일어날 경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는 좀 리버풀한테는 안 좋았다고 생각해요. 결과론적으로 이기긴 했지만 저기 어저께 뉴캐슬 이제 기성용 선수가 나왔었죠. 그럼 기성용 선수 네, 잠깐 할까요? 얘기를 하시죠. 기성용 네. 선수. 저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기성용 선수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선수고 그런 거는 다 이제 팬들의 또 어그로가 아니라 네, 제가 좋아하는 선수의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스타일이 그러니까, 아닌 거죠? 네, 네. 스타일이 아니라 사람이 싫지는 않죠. 그러니까 아니, 축구 저 나이키 강남 매장 일할 때 네, 와서 봤는데 네, 잘생기고 진짜로 네, 자상한 네, 아버지 네, 와이프분도 이쁘시고 네, 뭐 제 기승에 축구화도 뭐 그걸 올렸지만 영상을 네, 자수도 뭐 딴 선수를 하긴 진짜, 했지만 네, 마킹은 많이 했어요. 일했으니까 이 선수. 근데 제가 그냥 막 좋아하는 스타일의 선수는 아닙니다. 왜냐면 생각보다 이제 좀 팀에서 원하는 포지션 자체가 좀 제한적이고 수비적이고 많은 다이나믹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 기성용 선수보다는 좀 다른 선수를 좋아하고 뭐 이재용 선수라든지 권창호 선수 뭐 아니면 황의조 선수 이런 선수 좋아하기 때문에 황의조도 좋아하세요? 생각보다 저는 최근에 나온 국가대표 포워드 중에서는 가장 좀 이제 황선호 이후로 네, 더 영리한 플레이라고 네, 뭔가 한국 포워드 같지 않는 그런 스타일의 굉장히 움직임이 예, 그런 영리한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선수를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기성용 선수를 안 좋아하는 겁니다. 활동적이지 않은 그 제한적인 그런 플레이와 이 다이나믹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기성용 선수 전혀 폄하하는 거 아니지만 그렇지만 오늘도 저희가 이야기했던 건 그건 있어요. 기성용 선수가 플레이를 해왔던 프리미어 리그에서 그 자체가 전 이야기했던 생각보다 엄청 대단하더라고요.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지금 올 시즌까지 벌써 EPL에서 8시즌째입니다. 그 셀틱에서 아마 2년인가 3년 정도 했었던 거 하면 어쨌든 뭐 영국 내에서 10년째 지금 프로 선행을 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선수예요. 대단하죠. 10년. 진짜 대단하네. 커리어 자체를 이렇게 이어간다는 거 제가. 뭐 실력은 스타일이 좋고 안 좋고 이건 저는 뭐 둘째고 일단 그 영국의 어마어마한 그 리그에서 엄청난 피지컬을 요구하는데 데이터를 잠깐 봤는데 어쨌든 시즌에 평균 20에서 25경기 올해 조금 줄었거든요. 18경기 정도로 그쳤는데 평균 20에서 25경기를 했었으니까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그 리버풀 제가 데이터를 항상 리버풀 걸 보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올 시즌에 지금 37경기를 풀로 다 뛴 선수는 세 선수밖에 없어요. 알리송, 그 다음에 반다이크, 그 다음에 살라고 두 번째 많은 게 이제 로버트슨인가요? 로버트슨이 바이날드면 35경기는 로버트슨이 34경기 뭐 밀러가 30경기 핸더슨이 31경기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 나머지에 있는 이제 뭐 서브스티트로 들어와 있는 선수들은 대부분 15경기 20경기 내외예요. 그러니까 그러고도 1번 스쿼드에서 다 한 팀으로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기성용이 그 정도인 거는 정말 이제는 나이도 들고 뭐 어렸을 때는 여러 가지 말 실수도 하고 해서 그래서 뭐 구슬수 모르긴 했지만 지금 현재의 기성용은 일반 팬 축구 팬 입장에서 보면 리스펙트 대상이 되지 않나. 그리고 정말 뭐 한국을 대표하는 네네, 뭐 플레이어로서 자리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의심의 여지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팀을 은퇴한 거는 좀 아쉬워요. 그건 네, 그래서 오늘은 뉴캐슬하고 리버풀 경기에 대해서 저희가 뭐 리뷰를 해봤는데 그 경기 자체보다는 사실 더 번외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리버풀 방송이 되는 건가 이게 지금? 뭐 어쩌다 보니까요. 왜냐면 지금 가장 재밌는 이슈이자 경기인 것 같긴 해요. 네, 왜냐면 다 둘러봐도 네, 이미 뭐 확정이 되거나 거의 끝나가는 상태고 사실 바르셀로나의 경기 앞으로 그거를 기대하시고 그리고 또 리그에서는 리버풀이 이제 과연 맨시티가 미끄러질지 안질지 그리고 리버풀은 계속 자기만의 그런 길을 갈 수 있을지 그런 걸 생각하면서 뭐 한번 비참하게 상대 실수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좀 웃긴 것 같아요. 네, 데이터라든지 네, 기록을 실수를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한 시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실수를 기다리면서 그걸 기다려야 네, 된다는 게 리그 우승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리버풀 팬 입장에서 비참한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좀 측은한 마음이 들 정도예요. 지금은 사실 웃으면서 측은하진 않아요. 배 아프긴 한데 네, 배 아프긴 한데 우승 경쟁하는 다른 사람의 측은이나 동정을 바라진 않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태까지 진짜 그런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